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만약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올인해서 하는 스타일이면 정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를 할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애도 여러 명 낳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정혜란 씨가 얘기한 것처럼 변화가 올 텐데, 그게 사실은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특히 더 그렇고요. 근데 네. 동생이 생기면서 첫째들이 보통 더 크다라는 이유로 자꾸 이제 후순위로 밀려가요. 얘는 이때 자기는 밥을 먹고 후식을 먹었었는데, 엄마가 어느 날안 줘요. 어느 그렇죠. 날부터. 뭔가 자꾸 얘한테만 변화를 강요하게 되니까 아이는 불안하게 되면서 나를 잊지 마세요 하고 이제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아무래도 뭐그 만개 되게 둘째를 뭐 모유를 먹인다 그러면 좀 시간이 없을 경우에 다른 자원들, 그러니까 아빠나 아니면 사실은 다른 자원들이 그 첫째 아이의 일과가 너무 그러니까 뭉틀어지지 않도록, 일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작은 어린 거를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젖어요. 눈치가 좀 있으셔야죠. 얘한테 내가 이렇게 막입 찢어지게 웃었으면 이제 첫째 애한테도 제가 보고 있다 생각해서 칭찬거리, 특히 첫째 아이들은 어떨 때 뭔가 좀더 자기가 잘하려고 그러냐면은 내가 컸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점들, 그런 거에 주목받을 때 성장하려는 욕구를 이어가니까 작은 애 미소 지을 때 큰애한테 칭찬 한마디,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훨씬 많이 좋아져요.